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노래하는 카잔타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차도 조금 귀한 차예요. 2003년식 라시티 일반이에요. 키로수는 9만 한 800km 탔네요. 이 차는 뭐가 이상이냐면, 자, 제가 카메라 들이대는 거 요겁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거 트러틀 바디예요. 트러틀 바디. 이렇게 제가 볼트는 다 풀러놨습니다. 자, 이렇게 요걸 이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 트로틀 바디를 알아맞혀 보세요. 속안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처럼 돼 있죠. 여기 움직입니다.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이렇게 공기량을 많이 넣어줘요. 이렇게 악셀 놓으면 이렇게 닫히고. 자, 요거는 이제 녹물이 좀 나왔어요. 녹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부동액을 교환을 잘안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상았습니다. 요 물파이프. 제가 실리콘에서 동파이프로 해서 한달 전에 개조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다가, 오늘 회사 이제 들어왔네요. 여기 보시면, 요 지금 파이프도 다 사갔죠. 예, 이게 녹,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자, 신품. 신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완전히 사가서 파이프가 없었죠. 신품 한번 보실래요? 자, 비교되시죠? 이렇게. 요거는 그냥 간단한 거라 이렇게 제가. 아, 요것 때문에 부동액이 샜다. 그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제가 동파이프를 잘라서 실리콘을 사서 임시로 했는데 그렇게 부동액이 많이 새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요거 교환할 겁니다. 이제 냉각수이기도 하고 부동액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교환해야 됩니다. 다 빼고, 세척하고, 녹방지제하고 부동액하고 같이 넣어서 작업은 완료할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요 부품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신품. 신품은 요렇게. 요 볼트하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요렇게. 아유, 한 손을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요거는 뭐 10mm 볼트 4개 조이고, 요 악셀 케이블 여기에 걸고, 그러면 간단하게 작업은 끝납니다. 이렇게 신품 트러플 바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10mm 4군데. 자, 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이고, 밑에 트러틀 바디 전기째 꽂고요. 지금 옆에 호스는 꽂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스 호스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 꽂고, 뽑아야지 작업이 끝나요. 자, 들어갔죠. 조금 더 핸들을 안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트러틀 바디는 장착이 끝났어요. 이제 이물질 안 들어가게 닫아놓은 카바 달고 이렇게 다 빼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건 두 손으로 해야 돼요. 한 손으로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라세티 일반 트러틀 바디 신품으로 해서 이렇게 다 장착하고
부동액 집어넣어서 이제 부동액이 순환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트로틀 바디 물파이프가 삭아서 부동액이 새 등거는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